이게 다 뭐야? 뭔 사탕을? 아, 우리 딸 화이트데이 날 사탕 줄 사람 생겼구나. 누구야? 누구? 비밀이에요. 포장도 다 했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정말 누구야? 우리 차별이 마음을 흔들어 놓은 남자는? 이겨맨! 좋았어. 그럼 사탕 선물해. 거기서 뭐해 차별아? 거기 내 책상이야. 어? 언제 왔어? 뭐야? 차별아 너 댕댕이한테 화이트데이 사탕 주는 거야? 설마 차별이 너 댕댕이 좋아해? 근데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하는 날인데 차별이 너 설마 남자야? 아니거든. 그런 게 뭐가 중요해. 마음이 중요한 거지. 너희 것도 다 챙겨왔다고. 자 여기. 아, 뭐야 진짜네. 에? 난 또 나 좋아하는 줄? 그럴 리가 없잖아. 난 옆반 지호한테 줄 거라고. 아, 그 왕싸가지? 왕싸가지라니. 왕자님이겠지. 아무튼 너희한테 눈꽃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셈. 근데 지호가 누구더라? 에, 그 옆반인데 여자애들이랑 허구한 날 바람피는 잘생긴 애 있어. 1년에 여자친구를 뭐 20명 이상은 만든다나 말하나. 야래야래 우리 못생긴 차별이 남자에게 또 한번 까이겠군. 불쌍한 차별이. 깔깔깔깔깔깔깔깔. 어, 차별아 무슨 일이야? 어, 저기 지우야. 너 화이트데이잖아. 혹시 내 것도 받아줄래? 여기. 정말? 와, 정말 맛있겠다. 설마 직접 만든 거야? 어. 정말 고마워. 정성이 깃들어서 그런가 더 맛있어 보인다. 다른 애들 건 안 먹어도 너 건 엄청 맛있게 먹을게. 고마워 차별아. 응. 그리고 혹시 저기 우리 사귈래? 아우 정말 미안해 차별아. 나 부모님이 학업에 열중하라고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연애는 안 하려고. 미안. 그래도 초콜릿은 잘 먹을게. 번을 번자지. 길길길길. 야, 말 걸지 마. 그렇게 놀릴 거면 내가 준 사탕이랑 사탕 다 돌려주고 사. 백방 차였네. 아시죠? 자, 오늘은 댕댕이랑 차별이가 분리수거장 청소하도록 해요. 네. 차별아, 괜찮아? 뭐, 그냥 나 좀 냅둬. 알아서 청소 잘 할 거니까. 이 웃음소리는 댕댕아 빨리 숨어. 일종이었죠? 왜 숨어야 되는데? 어. 지금은 지효를 눈앞에서 바로 마주치기 좀 그렇단 말이야. 그래서 차별이가 어떤 식으로 고백했는데? 그냥 벌벌 떨면서 고백하더라고. 야, 차별이 그래도 부잔데 잘 좀 해보지 그랬어. 야, 부자면 뭐해. 얼굴이 그래서. 야, 이 사탕 너 먹을래? 그 차별이가 직접 만든 거라며. 난 안 먹을래. 지우,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. 에휴. 차별아, 너는 저런 애를 좋아한 거야. 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해야지. 그치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다 맞는 말 같거든. 내가 못생긴 건 사실이니까. 에이, 답답해. 야, 가지마. 야. 어, 뭐야? 옆반 댕댕이 아님? 내 친구야 친구야. 뭐래 댕댕아, 너가 분리수거장 청소야? 어, 저기
너가 지우라고 했지? 어, 근데 뭐? 아까부터 말하는 거 들으니까 좀 우리 반 차별이한테 너무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. 걔네 친구거든. 아, 그럼 잘 알지 않나? 차별이 걔 진짜 완전 못생겼잖아. 진짜 돈만 아니었어도 바로 사람 취급 못 받았을 거야. 야! 야 그만해! 아 그만하래도! 아 웃겨 죽겠네 그냥! 차별인 내 친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엄청 화가 나거든. 그만 좀 할래? 솔직히 차별이가 너보다 나아. 뭐래? 야 됐다. 그렇게 차별이 챙기고 싶으면 이 사탕 너나 먹어. 야! 이제 잘 알았겠지? 내 친구 차별이한테 그런 식의 태도는 곤란해. 알았다고. 가자. 댕댕아, 너 지금 뭐 한 거야? 아, 그치만 쟤네가 너를 너무 무시하잖아.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렇지. 댕댕아. 차별아. 댕댕아 저기 있잖아. 우린 친형제 같은 사이니까 너와 난 의리! 의리 아니겠어? 의리. 아이 뭐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. 그럼 이거 사탕은 내가 가져간다? 어차피 너 이거 버릴 거잖아. 아깝다고. 멋있어. 정춘이네. 이거면 차베리 정도면 귀엽지 않나? 지우라고 했나?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. 야! 댕댕아! 너 눈 감아봐. 고마우니까 내가 특별히 너한테 선물 줄게. 응? 응 알았어. 쭉! 에? 난 간다. 예. 예. 댕댕이 뭐야 예. 장춘이네. 지엘 지엘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.